네, 청주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다닌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영어학과 박사 과정에만 100명이 넘는 중국인 현직 대학 교수들이 앞선 한국 영어를 배우겠다며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대학교 영어학과 실습 시간. 1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와 못다한 담소를 나눕니다. 조명 아래로 스모그가 깔리고 여러 대의 카메라들이 장면을 촬영합니다. 청주대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배우와 촬영감독, 조명감독 모두 중국인 현직 대학 교수들입니다. 청주대 영화 언론 콘텐츠학과 박사 과정에만 지난 2013년 5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60명, 올해는 40명이 입학해 100명이 넘는 중국인 대학 교수들이 재학 중입니다. 출신 대학도 요성대와 장춘대 등 중국 각지 40여 개 대학에 이릅니다. 我觉得是成体系的教育方式，国内的影视类教育，我觉得相对起来可能，比较零散，这儿的话可能是。回到中国之后，我也会把在清大学的专业知识应用到我的实际教学当中，让学生感受到韩国电影、动画、动漫的。 청주대 영화학과는 중국 대학들과의 합작 영화 제작과 포럼, 국제영화제 참가 등을 통해 현지에서 이름이 높습니다. 이미 박사 과정을 마친 80여 명은 중국으로 돌아가 앞선 한국의 영화 산업과 청주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적인 기술들 그쪽에서 잘 접목시키고 있어서 한국을 잘 알리기도 하고 또한 저희들 영화 산업에 대한 우월성이 중국에는 좀 많이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청주대는 영어학과 유학생 유치 활동을 동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